둘 있고 큰 누이는 죽었지만 이제 그 당시는 우리가 삼남매. 그래서 45년대 해방돼가지고 일본 시대에 일본군이 여기 막 주둔도 해나고. 아주 식자도 있고 잘난 사람이 있었어. 그냥 그 양반하고 친구가 되고 갑자일까 아마. 그 양반이 사상에 연루돼가지고 그 양반 말을 듣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도 사상에 연루되거든. 48년도 한 10월 하긴 막 추워갈 때라. 그래서 소개장이 내려가지고 전부 집을 불 붙였거든. 옹포 간거든. 옹포에 친족이 있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빌어서 가게 된 거라. 못 갔지. 못 갔는데 소개관 후지에 소개관들 왔더라고. 그래서 아버지가 한 20일쯤 집에 살았나 같이. 살다가 한림지세 와서 심어가니까 걸로 형방이 어디 간 줄 몰라서. 처음 말로 표현 못하게 고생하면 살았어. 흉년되니까 밥도 제대로 정식도 못 먹고. 학교 가면은 폭도 새끼형 발로 차불고 나 참 피곤하게 학교 생활을 해서. 결국 학교도 어디 향사에나 저 감탄공장이나 그런 데 간에 공부했죠. 학교는 군인들 주둔해 보니까 학교도 다 뺏겨불고. 우리 오촌님이 북교 선생님을 하셨는데 괜히 오고를 오라. 오고 와야 제주도에 간다 해가지고 오고에 가서 내가 오고 6회거든. 3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오촌이 불러가지고 밥을 사주면서 울어. 그냥 아버지가 연좌제에 걸러보니까 오고 나와도 면세기도 못한다. 괜히 할아버지랑 돕고 고향이랑 살라. 가장도 되고 돈을 벌어야 될 거야. 돈 벌 기대 없더라고. 그래서 진짜 그 놈이 밭가리 하는 것만이 돈 벌이가 없어. 쇠장시 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여기 우리말로 제주 쇠장시를 한 2, 3년 했지. 육지장사를 했는데 내가 18년을 했어. 광주에 그 있어난 줄은 몰랐는데 그냥 광주 법원에서 판결문을 보면은 제주도에서 그 선거 반대했네 아니 헛되 있지 않냐. 그때 그 말을 들어가지고 내란죄에 걸리고 또 교통방해 그렇게 2년형을 받았더라고. 6.6에 터지니까 그냥 광주 형무소 문을 열어본 거다. 걔가 그 죄수들이 다 나와내 가로각사 삐어진 거지. 우리 아버지와 같이 형무소에 있던 분, 거막분이 형무소에 있다가 그제 문 여니까 나와가지고 산대에 오르면서 갈라지니까 다시는
못 받아 국가에 억울하면은 2년형을 사다 쓰면은 보내줄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, 국가가. 그래서 그러질 못하고 행방불명되면 오늘날까지 뺏조각 하나를 못 쳤잖니, 이게. 저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고. 아게 우리도 하자고 해서 무죄 재심 청구를 한 거 주게. 형사보상법이 6개월 되면 끝난다는 거야, 우리 신청할 때. 그래서 6개월 되면 끝나는 줄 알아주게. 그래도 여태까지 안 됐단 말이지. 참 원망해도 어디가 할 거다. 할 수가 있어. 할아버지는 나가 26살에 돌아가버리지. 이제 가장이 돼있지. 이제 내가 8대 종손이라. 그래서 집안일은 많지. 참 어렵게 산 사람이다. 말로 표현 다 못하게 살았죠.